모든 게 합쳐져야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드썸 유플러스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유플러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최용우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선행기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양자보안 기술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문경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양쪽 두 분은 뭐 얘기를 하고 오늘 오신 건가요? 협업하는 약간 체크의 느낌. 네트워크 영역에서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비, 고객, 그리고 단말 등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네네.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을 체크하고 선제적 개선을 하기 위한 분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만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불만콜이 들어오기 전에 고객의 상태를 미리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면 고객이 불편을 느낄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우리 창우님. 간단히 말해서 6G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대부분의 키워드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헤르츠 기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현재 네트워크는 지상 위주로의 커버리지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6G에 가면 3차원으로 커버리지를 확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넷플릭스 보고 싶지 않으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행 기술이 있겠고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나는 하늘을 달려 그게 6G인 거예요, 그럼 이게? 6G의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6G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는 양자보안 기술 개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양자 보안 기술. 아, 알죠. 예. 더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HTTPS죠? 그때 S가 시큐리티예요.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안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금융 거래할 때 공동 인증서라고 하는 맞아요. 예. 인증서, 그리고 바이오 인증 기타 등등 우리가 쓰는 모든 인증서가 이제 보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기술들이 공개키 기반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이런 공개키 기반의 보안 체계들이 전부 다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호하고자 천재 보안 체계를 양자 기술 체계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있는데 필요한 역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솔직히 분야는 아니잖아요. 특정한 하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역량의 인재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선통신의 역량을 갖추신 분, AI 빅데이터의 역량을 갖추신 분, 클라우드 기술의 역량을 갖추신 분, 전송 기술의 역량을 갖추신 분,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그런 직업병 좀 있을까요? 병은 없습니다. 보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강박? 이런 게 필요해요. 메일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런 특수 문자 뭐 이런 거 많이 섞어서 쓰세요? 아, 많이 섞죠. 그리고 자주 바꿔요. 비밀번호 자주 바꾸라고 하는 거 정말 싫거든. 저도요. 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문경학 1, 2, 3, 4 있으면은 문에서 뭐 니은을 뭐 이응으로 바꾸 비밀인데? 바꾸다 보면 제가 이전에 했던 패턴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되게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 다음 우리 용우님의 또 그런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희 유플러스 TV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잠깐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정도로 깜빡거리는 그거인데 그걸 보고 나면 우리가 저걸 잡았을까? 너무 궁금해서 올려달라고 와서 보는 거죠. 잡았으면 좋아하고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이야. LG 플러스만의 또 좋은 점, 뭐 이게 장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워라벨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일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이야!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일요일 밤에 일어나기 싫고 물론 스트레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쵸. 설레임이 있는 그런 기분이 좀 생겼어요. 제가 막 장난을 못 치겠는 게 창훈님 눈빛이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요, 진짜.
이 회사에서 또 계속 배워가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좀 설레고 재미있고 보람으로 다가오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에도 확인하러 오기도 설레요. 아~ 이런 기분. 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 LG 플러스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절대 예, 대본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G 플러스 미래 또 신입 사원들께서 또 이 영상을 볼 건데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학원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빨리 좋은 연구 마무리하셔서 동료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이곳에 와서 그 지식을 마음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직무를 담당하는 멋지고 잘생기고 아주 듬직한 우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액세스 장비 담당하고 있는 이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LGU 플러스에서 유선망에 도입되는 신규 장비 및 패키지에 대해서 설계, 개발,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LGU 플러스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코어망 장비 개발 담당하고 있는 정원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기지국이랑 스마트폰 사이의 무선 구간 관련된 장비를 하는데 이제 LTE에서 5G로 기술이 바뀌면 단말의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 지는 거잖아요. 네네. 빨라질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면 제대로 만들어 왔는지 망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연동 시험 같은 것도 하고요. 고객님들 핸드폰으로 5G가 잘 전송이 되는지 네. 뭐 그런 시그널을 테스트를 한다시는 아,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네. 다음 우리 용우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또 하시는지. 고객님이 핸드폰을 통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네. 고객님 정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 정보가 있거든요. 딴 길로 새지 않고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 라우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우리 용우님이 자칫 잘못하면은 네이버를 열었는데 갑자기 다음이 열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네, 저도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 코어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고객분들이 스마트폰을 키시면 U+의 정상적인 고객은 맞는지 단말은 혹시 도난 단말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망에 접속을 시켜주게 되고요. 일정량을 사용하게 되면 뭐 속도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또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이제 속도 제어를 우리 원식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는 거네요. 네, 속도 제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최근에 또 이제 5G 도입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도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동차를 예로 들면 네네.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계 부품보다 전자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 스위치 라우터 장비도 고객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잘 전달해야 된다는 본연의 기능 외에 운영자가 수동 작업을 하던 걸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장애를 예방하는 뭔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된 앱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많이 도입을 해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동화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또 많이 바뀌네요. 이게. 네트워크를 담당하시는 업무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공하셨으면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그 상태에서는 좀 이제 체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은 왜 여기서 또 중요한 건가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능 적용을 할 때 사용자들한테 영향이 안 주도록 새벽 시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거에 대한 뭐 소위 말해 베네핏이 좀 있나요? 야근을 30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수당이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다음 날 또 쉬고요. 밤을 완전히 새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 용훈님은 필요한 역량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상용망에 도입되는 신규 장비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시험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한 번 더 짚어가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외적으로 저희가 외부 세미나도 많이 참가를 하고 포럼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네네. 지식 교류도 많이 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있으셨는데 많은 또 신입사원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관련된 전공을 하신 수준이라면 오셔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입사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화 내신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안 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돼서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팀원들과 관계 때문에 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타 팀과 맞닿아 있는 접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팀 분들과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쌓아야 전화 통화를 하든 그 메일을 쓰든
전달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유 플러스에 또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제 팀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원하는 쪽으로 커리어 패스를 좀 형성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업무를 좀 떠나서 회사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PC-OFF라는 제도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경험해봤지만 컴퓨터가 이게 자동으로 셧다운 되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워라벨이 또 잘 지켜진다. 이 부분 참고해서 또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원식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